나무기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도전하러 왔는데요.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전은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고 미모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사랑 마모입니다. 오늘 나무기의 도전 TV 행위 푸시업을 오늘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이 상태에서 엉덩이랑 전체적으로 코어랑 힘을 주고 그대로 하늘 위로 푸시업을 하시면 돼요. 그쵸,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엉덩이도 올리고, 여기 딱 힘 주고, 그쵸. 이 상태에서, 자, 코 내쉬면서 위로 쭉 올려보세요. 하나, 그쵸. 세 개만 하고 천천히 내려주게요. 이거 쉽게 뒤에 안 돼요? 그쵸. 청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셋. 후. 엉덩이 다 떨어졌죠. 완전히 밑으로. 여기 이제 행위. 와. 괜찮았어요? 이제 두 번째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이건 이제 앞쪽으로 돌릴 거예요. 앞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쪽 발을 뒤쪽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돌릴 거예요. 네, 됐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뒤로 올릴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위쪽으로 쭉 사선으로 밀어볼게요. 시작. 하나. 위로 올리지 말고, 팔처럼 둘 사선 위 시작. 그치. 이거예요? 그쵸. 근데 잠깐 한발한발 내려와 볼게요. 다리 힘으로 막 올린다기보다는 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 힘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우기님은 지금 완전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바운스를 타는 것처럼 하늘 위로 내려갔다가 위로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이제 팔의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라서 팔이랑 뒤쪽으로 이제 척추 기립근 아시죠? 네네네. 기립근에 딱 힘 주시고 하늘 위로 쭉 이런 느낌. 오. 배 싹 뒤쪽으로 올려 붙여서 시작. 하나. 오. 잘하네. 후, 그쵸. 셋. 마지막. 오케이. 한 발 한 발 내려오세요. 도전 성공.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체어 위에서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패드를 이렇게 밟아주시고 먼저 그 두 다리로 밟아서 일단은 이 복근의 힘을 이제 강화를 시키는 운동을 할 건데 이 체어 각 모서리에 여기 움푹 들어간 손바닥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접어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엉덩이 쪽으로. 엉덩이를 위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뒤쪽으로 중심을 주시면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앞쪽에 어깨랑 이 체어 손목이 일직선이 된다라는 생각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고관절을 접어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중간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발은 발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해서 한번 들어 올려볼게요. 도전! 도전! 그렇죠? 이렇게 쿵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닿으려고 말고 후. 다시 한 번 더 후. 천천히 셋. 그렇죠. 자, 두 개만 더. 네. 마지막 다섯. 천천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복사근을 하고 싶으면 손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를 바꿔서 시선을 중간에다가 두고 그리고 올라오면 접치는 부분이 이제 다르죠. 요걸 한번 해보셔도 좋겠네요. 가슴이 꺾지 마시고 이런 느낌.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좋아요. 이번에는 그냥 살짝 펴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살짝 모으시고 그러면 살짝 이렇게 당겨보시고 그쵸? 일직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고관절 접는 느낌으로 올라오세요. 무릎 쫙 펴고 무릎 펜 상태에서 다리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왜 안 들어오지? 그치? 천천히 등 지금 근데 구부려지죠? 여기에서 턱 당기고 다시 한번 더 위 완전 내려오지 말고 그렇죠 거기에서 잡기 짝 셋 그러니까 이것도 어조 연습이에요. 넷 완전 이제 내려오지 않고 다섯 두 개만 다 여섯 너무 앞쪽으로 갔어 일곱 오케이 잘 잡네. 와 바로 한번 연결해서 여기 잡아볼까요? 땀 나면 내렸어. 자 하나 그렇죠. 시선은 여기 맞춰서 잠시 뒤 어때요? 여기서 바꾸죠? 네 넷 마지막 다섯 와. 와 진짜 제가 이 정도로 힘들 정도면은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아, 땀납니다 땀 반대쪽 남았는데 그만 달려보자. 근데 아마 이걸 더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유연성이 없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등을 이렇게 뒤쪽으로 발 뒤꿈치랑 다 붙이신 상태에서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게 딱 요 일직선으로 정면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발 한쪽을 앞으로 올릴 거예요. 올린 상태에서 무릎이랑 일직선으로 고개 펴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 흉식호흡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상태에서 손을 하늘 위로 뻗을 거예요. 뻗고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이마시고 골반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천천히 롤 업 하면서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려가는 게 롤 다운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롤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기 씨가 이렇게 엎드려서 천천 바라보면서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엉덩이 꼬리뼈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움푹하게 이제 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전! 하신 상태에서 골반 위치를 딱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발 한쪽만 올려주실까요? 발이 딱 올리게 되면은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골반을 딱 편안하게 놔주신 상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양쪽의 골반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패드장 눌러주시고 이렇게 유연하신데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하나 말아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해봐야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필라테스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필라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듣기 씨가 오늘 정말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척추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유연성과 그리고 건강함을 좀 다지시고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제 좀 힘드시고 불면증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50분 동안 딱 필라테스 하실 때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필라테스가 남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필라테스가 이제 조셉 필라테스라는 남자분에 의해서 창시된 이 재활 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도 저희 센터에서는 거진 성비 비율이 이제 6대 4 정도? 4 정도가 이제 남성분들이세요. 아, 남성분들도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아주 좋기 때문에 뭐 여성들의 운동이다, 뭐 라인을 가꾸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내 몸의 세포를 깨우고 내 척추의 건강을 챙기고 내 이 근육과 근막의 유연성 그리고 또 굉장히 부드러움을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남성분들도 많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인천 송도에 있는 베라시떼 필라테스이고요.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300몇 명 정도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입소문도 많이 났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저희 강사진 분들이 총 9분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정말 잘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라 재등록률 90%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계 도전은 계속됩니다. 필라테스는요. 네. 일단은 조금 재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자세를 좀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그게 꿀팁입니다.